안녕하십니까. 천신 백마장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김건희 여사님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여사님은 또 우리 대통령님과 비슷하게 삼재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사님은 또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씀드리려면 약간 이제 선녀의 몸주를 좀 강인하게 갖고 있는 몸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도 세시고, 그리고 자기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성격이 못 참는 성격 중에 하나세요. 그리고 삼재들 보니까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삼재는 뭘 해도 스크래치를 꼭 내고 간답니다. 구설이 됐든 관제가 됐든 아무런 몸으로 치던, 그리고 예를 들어 금전으로 손실을 나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참을성이 많으신 분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도 어느 정도 펼쳐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화려한 직업을 가지셨던 그런 사주를 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중님, 우리 대통령님하고도 같은 이제 띠동갑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통령님하고 조금 약간 부딪히는 일, 그리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설 수 있는 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좀 조심한 듯 하지만 조금 성향이 남자의 보스 또 기질도 있어서 이분도 어디 가면 어떻게 보면은 네, 대표를 한다든지 예술 예체능 쪽에서도 교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디를 가서라도 내가 좀 1등이 돼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타고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되지, 누군가가 내 길을 막거나 이런다 그러면은 그런 장애물을 꼭 제거하시면서도 가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가 왜 모든 사람이 또 이래 뭐 대통령님의 여사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삼재 때는 조금 말 조심, 내 행동의 조심,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래 성향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탁탁탁 끊는 정의로운 것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맺고 끊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표정으로 드러나시는 분이고, 행동으로 드러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성향이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삼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악재 속에서 자꾸 구설수가 일어나는데, 본인이 조금 내려놓으시고 뒷전으로 조금 물러나 있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성향상 안 되시는 분이라 자기 딴에는 안 하려고 해도 곱씹어보고 뎁씹어보고, 그리고 그거를 말로 써든 어떻게 해서 딱 처리를 해야 돼서 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자기가 스스로 삼재 때 구설을 일으킬 수 있는 사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사님들에 비해서 우리 그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 중에 하나시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대통령님의 여사님들을 보면 다 거의 연세가 이제 비슷비슷하시거나 그럼 좀 어리시거나 이런데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시고 좀 그래요. 그리고 욕심이 우리 여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나라의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또 그런 욕심 때문에도 내가 분명히 또 시끄럽게 만들 일이 있어요. 이분은 사람 욕심, 돈 욕심,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한 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여사님 쪽으로 있어서도 내가 나서서 연예인끼도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이슈화를 시키고 있고 내가 딱 주인공이 되시고 싶은 몸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구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요 시기에 조금 점잖게 이렇게 행동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없으시다 보니까 좀 참을성이 많이 모자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여사님들도 뭐 대통령님이 그 바깥에서 하는 일 있으면 또 안땅에서 하는 일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을 건데, 이런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선에서 하셨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조금 올라갈 일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연예인처럼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금전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도 조금 시끄러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분이 그냥 한편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님의 여사님이 아니라 그냥 진짜 자기 주장대로 할 수 있는 그냥 뭐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이런 사주였다 그러면 아주 돋보일 수 있는 이런 사주인데, 그리고 연예인이라도 삼재 때는 돋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빗나가더라도 시기적으로 밀린다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망실 수가 있는다든지 이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 주변 사람들을 조금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말을 좀 함부로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다 보니까 나도 원치 않게 구설이 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올해의 삼재 들어오는 삼재에는 굉장히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왠지 모르게 안 나와도 될 말을 계속 일으킨다는 거, 그게 삼재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슈화가 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우리가 대통령님 되기 전에도 그런 게 이제 많이 좀 터져서 이렇게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사님도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고 자기 주장도 세시고 자기가 이제 그림자처럼 있는 것보다 내가 나서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아마 어떻게 보면 본인도 답답할 수도 있어요. 마음과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에 여사님이고 하고, 또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님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보이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좀 답답하시고 갑갑증이 느끼시고 갈증의 해소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들어오는 3제 때부터 나가는 3제 때까지 조금 참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참을성이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자기 주장도 있고, 또 안 하려고 자기 딴에는 최대한 들어오고 지금 어필을 하려고 참고 누르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모자라신다는 점. 그리고 또 구설로 인해서 또 나서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막 하고 싶은데 지금 어느 부분에 역할에서 제재가 걸린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있어서, 근데 이분이 많이 못 참고 또 이렇게 나올 일이 또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이 어떻게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꼭 내가 마음 먹었으면 꼭 하셔야 되는 그것 때문에 구설이 또 한 번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 가까운 측근들로 인해서 말이 나가서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휘말릴 수가 있으니, 여사님도 이제 나 하나의 여사님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모시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한 나라의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조금 내 자신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제가 보는, 영적으로 보는 김건희 여사님은 좀 이렇다는 거. 그리고 구설은 계속 3년 내내, 3-4년 내내 끼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근데 당신이 아예 아주 모르게, 암암리에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면은 인덕이 올라갈 것이며, 안 그러면 이걸 계속 대대적으로 드러나시게 하신다 그러면 계속 구설에 휘말려서 대통령분 남편분까지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분도 주장이 너무 세고, 또 남편분한테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내 참을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도 부부간에도 트러블이 있고요. 근데 대외적인 대통령 내 부부가 되시다 보니까 원래는 이분들이 3대 동안에 이별 공방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사님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이별 공방을 또 막아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쌓으면 덕망이 남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나서신다 그러면 계속 시끄러운 일을 나로 인해서 자꾸 잡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김건희 여사님은 계속 시끄러운 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보탬은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의 길을 계속 갈아먹히게 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뒤로 가만히 보이지 않게 하신다 그러면 남편은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지금처럼 또 사소한 것도 자꾸 걸고 넘어진다 그러신다 그러면 큰 보탬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딱 오늘은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우리 여사님은 재물복이 있으신 분이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연마가 있어서 사주가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도 영분이 되시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 내 분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취향하고는 또 맞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대통령님의 부인으로서 조금 더 얼굴도 심플하시고 세련되셨으니까 조금 그런 세련미를 더 돋보이게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